일단 얼굴이나 좀 보고 간단한 현안이나 좀 이렇게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만나자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 이러고 들어가신 거 아니었어요? 네, 들어가세요. 춤이 중독성 있더라고. 꿀렁꿀렁하면서 따라하지도 못하겠어.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 한번 흔들어줘. 그래서 사람이 나왔는데 손 한번 흔들어줘야지. 네. 막 뭐 개닭 보듯이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왔는데. 네. 네. 아니 그래도 더운 와중에도 저희 공연장에 찾아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네. 사람들이 이게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여기 선풍기가 없으니까 이쪽에 사람이 없잖아. 여기 그나마 목숨을 부지하려고 선풍기 앞에 그나마 이렇게 몰려 계시네. 아, 참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선풍기를 더 갖다 놔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선풍기가 부족합니다. 한 3대 정도 더 갖다 놓으면은 사람들이 더 이렇게 오랫동안 많이 머물다 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선풍기 사주신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저도 나왔으니까 노래 한 곡 올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올려봐 드릴까요? 네. 우리 형님밖에 대답을 안 하네. 네. 그래, 아까 이제 밥도 먹었는데 목소리 크게 내셔야지. 목소리 작게 내면 안 돼요. 네. 자, 그러면은 누가 울어? 이 노래 한 곡 올려드리면서 제 노래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우리 또 황세봉 감독님. 네, 오늘은 촬영 안 하시나 봐요. 네. 거기서 촬영하시나요? 예. 네. 감독님 이쁘게 찍어주세요. 네, 우리 쇼파이브 감독님도 이쁘게 잘 찍어주시고요. 예. 네. 아, 네, 네. 아, 여기 좋은 일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네, 잘 이렇게 돌아가셔도 참 좋은 곳으로 가십니다. 예. 네. 그래서 항상 살아계실 때 선한 일을 또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자, 아, 저 외국 분도 계시고. 하이, 헬로우! 네. I'm fine, thank you. And you? 예. 제가 사실 우리 외국 분이 계시니까 제가 팝송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합니다. 팝송. 팝송 한번 올려드릴까요? 팝송 보여드릴까요? 박수가 안 나오는데 미쳤다고 내가 해야 되나 모르겠고. 팝송. 네. 옛날에 그 꼬마 가수, 꼬맹이 가수. 그 조르디래, 조르디라고 하시게, 조르디. 조르디 노래 보내드립니다. 올랄라, 베베. 뚱뚱한 꽃돼지 조금 싸 조금씩 조금씩금 싸 죄송합니다. 네. 잘못했으면 빨리 사과를 해야 돼. 빨리 사과해야 돼. 네네. 네. 이런데 오셨으면은 많이 박수도 많이 치고 많이 웃고 가셔야 됩니다. 많이 웃으셔야지 복이 와요. 옛날에 TV 프로그램 웃으면 복이 온다 이런 거 다 보셨죠? 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웃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웃으시느냐? 월요일날은 원래 웃으시고 화요일날은 화사하게 웃으시고 수요일날은 순수하게 웃고 목요일날은 목구멍이 터져라 웃고 금요일날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날은 도시 웃으시고 일요일날은 일어나자마자 웃으시라고 여기 있는 보람이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막걸리 한 잔. 아, 또 이게 또 더운 날에 시원한 막걸리 한 잔도 생각나잖아요. 네, 자, 우리 삼촌은 막걸리 좀 좋아하실 것 같아. 그렇죠? 막걸리 좋아하시죠? 네. 얼굴에 딱 써있네. 막걸리 좋아한다고. 네. 막걸리도 이렇게 적당히 드시고 하면은 오히려 스트레스도 풀리시고, 네, 이제 오히려 건강에 좋고 장수하십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막걸리 한 잔 올려드립니다. 차렷 동네! 막걸리 한 잔! 소문났던 전덕도렁이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알던 네가 빠졌다며 덩실더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마음이 컸지요 인물은 그대로 내가 낳지요
보살이 손으로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방석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아 목나라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아이 고마워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가슴에 대못을 박아 목나라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목구멍이 잘 나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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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도 너무 크게 하면은 스피커 고장이 나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좀 떴습니다. 이렇게. 자! 아유, 황세봉님. 영상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팁도 주시고 좋은 영상도 찍어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상 제가 이제 그 감기가 아직 다 안 나서가지고 네. 그 목구멍 상태가 아직 100%가 아닙니다. 예, 그거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이렇게 TV를 보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또 이제 또 나토회의에 또 갔다 오셨더라고요. 예, 예. 보신 분 계시죠? 나토회의 갔다 오신 분 다 아시죠? 예. 자, 아,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 집구석에 TV가 없으신가 봐요. 다들 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한다 이런 표정이야. 예. 자, 그래서 나토회의에 또 갔다 오셨는데, 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또 이렇게 또 말씀하셨더라고요. 자. 아 일단 얼굴이나 좀 보고 간단한 현안이나 좀 이렇게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만나자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아, 쪽팔려 씨. 찔리 뭐야? 아, 전 그 노래 몰라요. 뭐, 남자는 왜 여자는 한국? 자, 그 노래 머리 털려고 해서 한 번도 안 불러봤어요. 자, 그 노래 찔레꽃하고 울고 나는 박달재. 그 노래를 디스코로 한번 신나게 달려보자. 네. 네, 우리 엄마들도 박수 치면서!
별과를 불러주던 머리질을 삼아봐. 저녁이면 노래하던 동창새 천리의 창북등 서인 서럽습니다. 하염없이 바라보니 즐거운 시절아. 그리고 사주팔자 이어서 한번 신나게 올려봐 드리겠습니다. 가자! 야, 오늘 사주가 풍년이네, 풍년이야. 사주가. 사주 방법도 배워야겠다. 어? 사주 진짜 맛있어요. 세상 어부 안 세상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는 세상 살자 나보니 생각을 하고 아역 쓰더니 원망이라 말어라. 가는 세월에 저가 천천히 이제 내가 꿈을 잘못 마셔버리자 술잔을 커피 들어라. 안돼 안돼
내일 들리러 보자. 자네 어디서 난 또 어디서 벌떡 떨어진 세상 가슴 말어라. 나는 새해벌에 저 남자처럼 전해 너나나나 끌려가는 밤남자 한 잔에 나 몸을 채워 마셔버리자. 술잔을 높이 들어
지는 세상 물어보니 안 하실지 아주 불편한데라도 조금이라도 버티고주고 나가기 그랬어 그녀는 아주 불편 악할까가 내가 그때 달랐어도 혼났어도 혼자 보다를 커도 얼마를 말자 한탄을 말자 다 하기 달렸거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린다 했어 용돈에 한 팔짱 바람받고서 보란듯이 잘 살 거야 새소리를 내니까 그래도 소리를 듣고 많이 오셨네 많이 오셨어 아니 학생 뭔 돈이 있다고 이렇게 큰 돈을 아빠가 준 거야? 그래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아이고 네 참 이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육을 잘 시켜놔야 돼요 갑자기 보고 팁을 줘야 된다 네, 이런 옵션에 네, 이런 교육을 조기 교육을 시켜놔야 됩니다 잔잔한 노래로 한번 가자, 잔잔한 노래로. 날씨가 워낙 덥기 때문에, 그리고 제 몸에서도 막 열기가 막 후끈후끈해서, 그 땀이 나더라도 금방 또 마를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거기 반창고가 떨어져 버렸네. 원래 웬만해서는 안 떨어지는데, 땀이 많이 나니까 이게 반창고가 떨어집니다. 네. 그거죠, 그거. 아버지의 한가락 그러면 한번 오랜만에 한번 해보자 네 하, 참 우리 여러분들 맨날 이런 얘기밖에 없어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저희 많이 나와서 말인데 우리 집안은 개인적으로 사기를 안 칩니다 미우사님 불러달라고? 응. 그래 알았어 그러면은 아버지의 한가락 올려드리고
네, 미운산에 네, 우리 신청곡 올려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 우리 영양빵님은 일찍 들어가셨네요. 오늘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네, 우리 영양빵님께서 저기 저번주에 밥을 사주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한 번 더 이렇게 전달해드리려고 했는데 일찍 퇴근하셨네요. 네. 혹시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은 제가 신청곡 올려봐드릴게요. 네.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삼촌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십니까? 운이고! 또 어? 아, 미운산에 미운산에 하고 운이고랑 연결해갖고 네, 올려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력 경례. 좋은 날은 마주보고 가고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여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나는 두 어깨를 위해도 가고 좋은 날은 아주 보고 가고 이 바람 불면 당신 두 손을 내가 붙잡고 가고 온 없어도 당신뿐이고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뿐이고 당신뿐이다. 네! 어, 마음에 드셨어요? 네. 아, 이런 걸 바라고 내가 신청 꼭 한 건 아닌데. 고맙습니다. 네. 네. 머리도 파마도 잘 나오시고 염색도 잘 나오시고. 네. 아 나도 머리 색깔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네. 보라색. 네. 우리 또 이게 팬카페 색깔이 보라색이거든요. 아. 가끔은 I love you 사랑한다 말합시다. 나하다 보면서 살아온 당신 늦기 전에 효도합시다. 계절이 지나면 돌아오지만 당신의 세월이 멀어져 가네. 당신과 내일이 이별하는 날 이제라도 잘해야지 다짐합니다. 여러분 효도합시다. 나 하나 보면서 살아온 당신 늦기 전에 효도합시다. 네, 우리 여러분들 우리 가사말처럼 네, 늦기 전에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절이 지나면 돌아오지만 당신의 세월은 멀어져 가네. 당신과 내일이 이별하는 날 이제라도 잘해야지 다짐합니다. 그동안 고맙다 감사하다 바랍시다.
신부가 날 먼저 지켜준 당신. 마스코트네, 마스코트. 야구 마스코트. 자, 우리 곰으로. 우리 마스코트는 곰으로 하는 걸로. 자. 자, 근데 진짜, 색깔이 너무 이쁜 걸로 잘 갖고 와가지고, 마스코트로 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 곡으로, 이제, 애미꽃 필 무렵, 가봅시다. 나와주어 그대가 꼭